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조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어쿠스틱 기타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드레드너 바디부터 OM, 팔러, 미니 사이즈 기타까지 다양한 울림과 음색을 자랑합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오래도록 다루어 보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면 바디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어쿠스틱 기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초심자들이나 일반적인 연주자들은 자신의 체형에 맞춰 사이즈를 선택하거나 바디 사이즈는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생각하실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세대의 다른 바디 형태의 어쿠스틱 기타를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비교해 볼 기타는 아래와 같습니다. 트레디셔널 웨스턴 바디의 FG3, 콘서트 바디의 FS3, CFS 바디의 CFS3M 이렇게 세대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조금 더 공정한 비교를 위해 모두 올솔리드 바디고요.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 축구판은 모두 마호가니로 제작된 기타를 모아봤습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렇죠. 기타고요. 뭐 의견은 많겠죠. 뭐냐면은 이 비교 자체가 절대적인 비교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의견은 있겠지만 이 오차들 좀 줄여보려고 이런 식으로 모아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방식으로 바디 사이즈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해볼 테니까 참조만 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비교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영상 끝에 정답이 공개가 되지만 블라인드로 나가는 동안은 사운드만 듣고 이게 어떤 바디일 것이다 예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서 들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차이가 좀 많이 느껴졌고 연주를 해보신 은총 씨는 좀 더 많은 차이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 차이가 있었는지. 뭐 일단은 뭐 역시 바디 사이즈는 좀 무시할 수 없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무 재질과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그 피지컬적인 그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쿠스틱 기타다 보니까 그 통 울림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제 더 풍성하게 들리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바디가 컸던 FG3 같은 경우가 확실히 더 이제 풍성하게 들렸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역 때도 더 잘 들렸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사실 좀 다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랐다 사운드가 셋 다 달랐다는 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작은 바디에서 나왔던 CSF3. 네, 네. 그 어쿠스틱 기타가 굉장히 그 제가 이제껏 써봤던 미니 기타 시리즈들과는 쪼가 달랐다라는 게 그냥 좀 정확합니다. 포커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니 사이즈 어쿠스틱 기타에서 들렸던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뭔가 없고 뭔가 쨍하고 꽁꽁대고 예, 꽁꽁이 같은 소리가 없고 굉장히 그냥 잘 만들어진 다른 솔리드 적당한 바디 쉐입을 가진 어쿠스틱 기타를 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에서는 지금 FG3랑 이제 붙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그 풍성함에 있어서 뭔가 그런 비교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니 기타 시리즈들과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미니 기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놀랬던 사운드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뭐 이게 정답이 같이 공개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댓글들은 어떻게 달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이즈로만 생각을 하셨을 때 CSF3M을 FS3랑 혼동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바디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울림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가운데 포지션을 하고 있는 기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비교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타 바디 형태에 따른 사운드 네네.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맛만 보는 수준으로 네. 비교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